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낱낱이 파헤쳐주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권상중 PD입니다. 오늘은 권영찬 교수가 112의 1차 신고 접수를 하고 2차 신고 접수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인원이 부족합니다. 제작도 저 혼자 하고 편집도 저 혼자 하고 그리고 밥도 저 혼자 먹습니다. 애들도 저 혼자 봅니다. 우리는 경제뉴스의 전문지인 이포커스뉴스의 한 기자를 특파원으로 모시고 했습니다. 이포커스뉴스 정말 독자 입장에서 좋은 뉴스만을 내보내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기자분에게 월급을 못 줬습니다. 그냥 대표분께 영상 만들어 온 거 쓴다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포커스뉴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민망하지 않습니다. 이 포커스 뉴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권영찬 교수는 왜 112 신고 접수 이후에 2차로 112 신고 접수를 더 해야 될까? 사실은 안티카페는 권영찬 교수가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와 연예인행복상담센터를 노이즈 마케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 권영찬 교수는 2015년부터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와 한국연예인행복상담센터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도우면은 쓰러집니다. 왜냐면 그것도 혼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포커스 뉴스 기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포커스는 앞으로도 더 진실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이 진실된 보도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하이뉴스에서는 권영찬 교수의 경찰 신고에 대해 보도했었는데요. 누군가 가수 김호중 씨를 죽이려 한다는 내용의 신고였습니다. 덕분에 당시 글을 올렸던 글쓴이는 협박글을 올리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28일 권영찬 교수는 경찰에 2차 신고를 했습니다. 이유는 안티팬 카페 한 글쓴이가 김호중 얼굴이 프린팅된 옷의 눈 쪽을 훼손하거나 CD를 박살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사실은 같은 안티팬 카페 회원이 제보한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티팬마저 도가 지나쳤다고 판단한 것이죠. 자세한 내용에 대해 권영찬 교수를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1차 신고를 한 다음에요. 고발장을 쓸까 말까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이기 때문에 1차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실은 별 협박이 없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땡땡항님이라고 그 아이디를 쓰는 분이신데 그분이 김호중 굿즈라고 판매되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을 눈 쪽을 다 훼손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뭐 어머니랑 서수영 선생님이란 데는 거기 또 욕설 아닌 욕설도 올려놓고요.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건 뭐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안티팬카페에 소속된 안티팬카페 회원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건 너무해도 도가 지나친 것 같다. 회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똑같은 그분이 이번에는 김호중 씨 CD에 그 가수 얼굴이 있잖아요. 그 가수 얼굴 부분을 망치로 타격하는 사진을 또 해놓고 결론적으로 이제 얼굴 부분이랑 여러분이 깨진 거를 또 올려놓으면서 굉장히 보란 듯이 자랑한 듯이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112에 신고해서 알아본 결과 그것 또한도 협박죄가 되고 명예훼손죄가 되고 모욕죄가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분들이 이제 안티팬카페다 보니까 뭔가가 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흥분하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한 연예인이 됐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호중 씨가 됐던 탑세븐이 됐던 아니면 또 다른 연예인이 됐던 아니면 또 다른 일반인이 됐던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해득실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이해 당사자와 그 주변인들이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협박이나 다른 사람의 사진을 훼손하거나 그 사람의 사진 있는 CD를 뭐 망치로 쳐서 깨부신다는데 그런 건 아주 위험한 행동에 들어갑니다. 그 K씨가 거기 카페 관리자예요. 그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1차로 112 신고 접수를 하고 고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소속사에서도 그걸 인지하고 아마 고소장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소 상대자가 그거를 또 한번 만약에 가해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가중처벌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니까 이제 본인은 그걸 더 이상은 하지 못하고 그 주위의 분들 중에 땡땡맘이라고 그분이 이제 그걸 하신 것 같아요. K씨랑은 친인척은 아닌데 K씨 누나랑 오랫동안 그 지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팬카페에서 활동하면서요. 김호중 안티 원조 카페 원년 멤버라고 보시면은 좀 가장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뭐 김호중 씨와는 아는 사이도 아니고 소속사와도 뭐 아는 관계가 거의 없다고 하겠죠. 제가 고발장을 접수하는 이유는 제가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으로서 또 연예인행복상담센터 소장으로서 한 연예인이나 다수 연예인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반면교사의 의미로 이거를 이제 고발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법을 넘어서는 행동하면은 거기에 따른 처벌도 이뤄지겠죠. 근데 이제 제가 고민했던 거는 이번 주에 원래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했어요. 제가 현재 김호중 씨 팬카페, 트바로티 팬카페나 아니면은 저기 이찬원 씨 팬카페도 그렇고 임영웅 씨 팬카페도 그렇고 영탁 씨 팬카페도 그렇고 탑세븐 7명의 모든 팬카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정을 보다 보니까 9월 5일날 김호중 씨 음반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고발장을 접수하면 사실은 9월 10일날 김호중 씨가 이제 공익요원으로 이제 활동하게 돼서 이제 첫 출근을 하는데 어찌 보면 팬들 여러분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서글프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9월 5일날 음반이 새로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만약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은 아마 또 저한테 많은 관심이 가게 되고 이게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냥 이런 협박이 있었다 이것만 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관심이 쏠린 걸 좀 저도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김호중이란 가수가 이제 정규 앨범을 발매하는데 그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9월 10일날 남자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할 의미 공익을 이제 첫 출근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거는 좀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또 본의 아니게 또 김호중 씨나 김호중 소속사나 또 트바로티 아리스 팬카페 여러분들에게 피해 아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9월 10일 이후에 고발장을 아마도 서울중앙지검에 상징적으로 접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 권영찬 개인 이름으로도 할 수 있는데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으로서 이제 그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니까요. 공적인 일입니다. 안티카페에서 보니까 저에 대한 테러도 많이 했더라고요. 뭐 저에 대한 뭐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저보고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와 연예인행복상담센터를 뭐 홍보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서도 저는 2015년부터 연예인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연예인들 대상으로 무료로 모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혀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좀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일을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한 연예인의 인권도 중요하고 또 탑세븐에 소속된 연예인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수많은 연예인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일반인 분들도 절대로 이런 협박을 당하시면 안 된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 사진이 프린팅된 옷을 눈 부분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녀의 아니면 본인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CD를 망치로 훼손한다면 어느 누가 기분 좋고 어느 누가 그거를 웃으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그건 또 법적으로요 협박죄에 해당하고 또 명예훼손이고 모욕죄에 해당 거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앞으로 아무리 안티팬카페 여러분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동조해서 그런 행동은 절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누구도 행복을 뺏길 권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가장 행복의 권리를 이해 당사자 간에 소송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법원에서 경찰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고 또 우리 검사님들이 조사를 하고 판사님들이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지 누구 개인이 이거는 폭로성 문자를 터뜨린다고 해서 사실은 그것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기자분들도 워낙 바쁘시겠지만 저도 그런 거는 좀 언론에 비교적 좀 상가하시면서 좀 다뤄줬으면 하는 마음인 게요. 전부 다 행복할 수는 없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저도 누군가 행복할 권리를 뺏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 그리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명심해서 그거는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모욕죄, 협박죄, 명예훼손죄가 되기 때문에 꼭 주의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헐뜯는 것보다는요. 칭찬해주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연예인들을 향한 지나친 협박, 비난 행위는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온라인상에 올린 글이라 할지라도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자 딸입니다. 비난을 멈추고 칭찬을 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하이뉴스 곽도훈 기자였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강연이나 방송 그리고 10살짜리 7살짜리 두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면은 저희도 저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감사한 건 이 포커스 뉴스에서는 뉴스를 보고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1차 때도 감사드리고요. 2차 때는 몇 명의 팬 여러분들이 그 뉴스에 가서 2차 뉴스는 왜 안 해주냐고 얘기를 했나 봅니다. 이 포커스 뉴스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쓰게 해주신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티카페에 있으면서 안티카페 회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저에게 제보해 주신 몇 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권상중 PD는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정의 구현, 진실 구현. 아, 이러니까 무슨 마치 정의의 추사 같군요. 아닙니다. 저는 저쪽 안티카페 말로는 아주 그지라고 합니다. 그질에서 돈이 없어서 돈 벌려고 유튜브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나까지 돈이 없나? 사실은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시면 유튜브로부터 조금의 용돈을 받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우리 김호중 씨 힘내십시오. 그리고 트바로티 RS 팬클럽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권영찬 교수와 많은 분들이 응원합니다. 김호중 화이팅! 트바로티 아리스 화이팅입니다.